일을 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너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병원을 다녀봤는데 정확한 해답을 못 찾겠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6살 딸아이를 챙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분. 시키고, 입히고, 부랴부랴 아이 등원시키고 나면 첫 번째 임무, 클리어. 그런데, 벌써 지치셨나 봐요. 들어오면은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또 일상생활 불편할 정도로 좀 많이 어지럽긴 하더라고요. 아직 오전인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지혜님. 사실 본격적인 업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지혜님은 SNS에서 활동하는 경제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요. 보람을 느끼죠. 되게 뿌듯해요. 네,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데 종일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식사도 저렇게 컴퓨터 앞에서 대충 때울 때가 많다고요. 길게는 6시간 이상을 앉아서 일을 한답니다. 어느새 다크서클이 지혜님 급기야는 눕습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피곤해져요. 좀 어지러운 증상이 많아서 걷기가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수시로 몸이 처지고 어지럼증이 찾아온다는 지혜님. 또 부종이랑 같이 오다 보니까 발을 내디딜 때 좀 아프다 싶을 정도로. 이런 어지럼증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20대 중후반 때 지하철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때 구급차 타고 실려갔던 게 처음이었고. 많이 봤죠. 이제 연애할 때부터 많이 봤었어가지고 누워서 물만 마셔도 토하고 연애 이제 하던 한 중반쯤에는 한 이틀은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부터 어지럼증이 시달리고 있지만 병원에서 한 번도 뚜렷한 원인을 듣지 못했다는 지혜님. 뭐가 문제일까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머리가 너무 아팠을 때, 그럴 때 재면 항상 낮게 나오긴 했어요. 혈압이 낮다고요?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좀 낮긴 하네요.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기준으로 할 때 120에 80, 이게 정상 혈압이 되겠고요. 140에 90을 기준으로 해서 140에 90이 넘어가면 고혈압. 저혈압은 따로 분류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90에 60 밑으로 나오면 혈압이 좀 비정상적으로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혈관을 따라 흐르는 혈액이 혈관 벽에 가하는 압력을 말합니다. 혈압은 수축기와 이완기로 나뉘는데요. 심장의 심실에서 피가 뿜어져 나올 때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심실에서 피를 받아들일 때의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120에 80, 정상 혈압을 기준으로 고혈압은 단계별로 명확히 나뉘는데요. 반면에 저혈압은 분류 기준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구급차 타고 실려갔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저혈압 때문이었으니까 저의 어떤 이러한 전병 치레를 했던 것들이 저혈압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혜님의 추측대로 저혈압이 정말 문제일까요? 저혈압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건강한 분들이 혈압이 낮게 나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저혈압이 저혈압 자체보다도 어떤 다른 심장 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다른 질환의 2차성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꼭 검진을 정밀하게 받아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혈압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에 혈압이 좀 낮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자, 그래서 저혈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대적인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활동 혈압을 재는 검사에서부터 누웠을 때, 앉았을 때, 섰을 때 자세에 따른 혈압 변화를 보는 검사. 일반 심전도보다 더 장시간 부정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24시간 심전도 검사까지. 먼저 지혜님은 어떨까요?
24시간 동안 활동 혈압을 측정해 보면 혈압이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낮에 평균 혈압이 추측 혈압 11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혈압도 정상 범주라는데요. 간혹 어지러운 게 심장 맥박이 느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지러울 수가 있어서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측정하는 홀터라고 부르는 검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맥박 숫자가 94,667개, 보통 하루에 맥박이 한 10만 개 정도 뛰거든요. 맥박 수는 정상, 그런데 불규칙한 심장 맥박, 부정맥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데요. 엇박자로 나오는 거는 심실에서 나온 게 하나, 심방에서 나온 게 하나,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부정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이 움직이거나 하는 건 크게 문제 없고 정상범위. 다행히 어떤 기저질환도 없다는군요. 그런데 지혜님은 한때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어지럼증이 심각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체격도 워낙 작으시고 마른 체형이라 혈압이 더 낮게 나오고 그래서 그렇지 말씀하시는 증상이 저혈압 때문에 원인이 돼서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문제. 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0대 중후반때 지하철 탔다가 쓰러질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구급차 실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까지 가게 돼요. 네네네네. 식은땀도 식은땀이 나고, 네. 약간 속이 울렁거리고, 네, 약간 쓰러질 것 같은. 응급실에 갈 정도로 심각했을 때 저혈압이 나와서 늘 저혈압이 문제라 생각해온 네. 지혜님.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으로 보면은 네. 혈관 미주신경 실신. 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도하는 현상일 네.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요.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요? 이제 우리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거든요. 교감신경은 혈압이랑 맥박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화가 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계단을 올라가거나 이럴 때 작용을 하는 신경.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되는 작용. 그러니까 수면 중이거나 명상을 취하거나 아주 편안할 때 그럴 때 혈압과 맥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20대의 젊은 여자분 또 마른 체형인 분들한테 간혹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교감, 부교감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심박수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심박수를 감소시켜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죠. 그런데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 밸런스가 깨지면서 부교감 신경이 과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균형이 깨지는 걸까요? 그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은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기나 풍선 같은 거 세게 불다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 그때 밸런스가 깨지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같이 사람이 많고 또 그런 환경에서는 땀 냄새도 나고 아무래도 좀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일 때 갑작스럽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혈압이랑 맥박이 떨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는 그 증상이 뭐냐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그런 증상. 그런 증상이 오면서 절도를 하게 됩니다. 대개는 수십 초 이내에 의식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이걸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오거나 뭐 뇌혈관 질환이 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넘어질 때 다치는 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됩니다. 혹시 실신할 것 같은 상황이 또 닥치면 어떻게 하죠? 넘어져서 다치지 않게만 그러니까 서 있다면 앉는 자세로 바꾸고 어디 잠깐 기댄다든지 해서 그 몇 초간만 넘어가면은 다시 금방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아 일시적인 저혈압 현상이라 그 순간만 잘 대처하면 되는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환자분들이 어지럽거나 핑 도는 증상이 있을 때만 혈압을 재니까 나는 저혈압 환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질환이 없이 건강한 분이라면 그 저혈압은 대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면 두 분을 괴롭히는 일상적인 어지럼증이나 무기력은 문제가 뭘까요? 그래서 강지혜님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혈압도 낮고 또 식사도 지금 변변치 않은데 활동량까지 적어지면은 이런 순환기계통에 더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붓는 것도 그런 거랑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일 앉아서만 일을 하니까 다리 쪽으로 피가 몰리게 되고 하루 종일 한 자리에 앉아 운동량도 부족하고 식사도 불규칙한 지혜님. 그냥 일상적인 생활 습관만 잘 교정하셔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했더니 나는 혈압이 낮고 힘든데 아무 이상도 없고 괜찮다고 하더라. 그런 분들이라면은 저혈압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지럼증이나 무기력한 증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혈압이 원인이 아니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립성 저혈압과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은 어떻게 다르죠?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혈관 미주신경 실신은 설명드렸다시피 극심한 통증이라든가 뭐 풍선을 불 때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들 이거는 일어나는 거랑은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혈압이 떨어진다는 면에서만 보면은 비슷한 현상이지만 조금 다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증상 모두 일시적인 저혈압 현상이라는 것은 같지만 원인은 조금 다르네요. 저혈압, 고혈압 모두를 위한 혈압관리 특별 솔루션. 첫 번째, 바로 운동인데요. 특히 하체 운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나 이런 데 가는 혈관들이 다 근육 사이를 흘러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고 많이 움직여주면 근육을 그 근육이 혈관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는 것은 고혈압을 치료하거나 혹은 뭐 저혈압인 환자들에게도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에 앞서 귀하신 몸들 체질량 지수를 분석해봤는데요. 동우님 빼고 골격 근량이 다 표준 이하네요. 운동이 시급합니다. 본격적인 혈압 맞춤 운동 첫 번째는 종아리 운동인데요. 우리가 종아리 근육,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종아리에서 잘 펌프질을 해줘야지 심장의 부담을 덜할 수 있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 부르는 종아리 근육,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중력으로 인해 혈액의 70%가 하체에 집중해 있다고 합니다. 심장에서 발밑으로 내려온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하지 혈관에 강력한 펌프 작용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한답니다.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오래 앉아있고 또 오래 누워있고 그리고 외출을 잘 하지 않고 종아리 근육이 점점점 위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온전히 심장의 힘으로만 혈액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체 강화 운동,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운동들이 온몸의 혈액순환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아리 운동 배워볼까요? 종아리 운동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 까치발 들기입니다. 까치발 들기. 고혈압인 분들도 해당 운동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움직임이 적고 운동을 좀 멀리하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같이 말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을 위쪽으로 뒤집어서 올리는 동작까지 같이 해줄 겁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발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거나 골반이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들린다거나 이러지 않도록 까치발 들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한 동작이라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운동 효과는 만점이겠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귀하신 몸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숨을 맞아요.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네. 평소에 운동량이 부족하신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혈액을 잘 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다음은 의자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근데 집에서 매번 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꽤나 다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자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앞쪽으로 들어서 팔짱을 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쪽 다리를 모아서 반대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이때 팔은 자연스럽게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들어서 반대쪽, 들어서 반대쪽. 왔다 갔다를 하나로 해서 10번만 딱 한번 해볼게요.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저혈압인 분들에게 딱 맞는 운동이네요. 반대로, 네. 반대로, 하나. 반대로, 둘. 반대로, 높게. 넷. 세 번째 하체 운동은 다리를 들어 올리고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여섯, 높게, 일곱, 높게, 넷.
사례자분들 그게... 잘 따라하고 계신데요. 자, 이때 주의사항. 저혈압인 경우에는 특히 운동하다가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면은 현기증 같은 게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운동 중간중간 물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고혈압이 있는 동욱님과 태아님의 아내 금자님을 위한 운동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부터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가 고혈압이 있을 때 어머님 스트레스 많으시죠? 있죠? 맞아요. 고혈압이 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목 어깨가 자주 굳습니다. 어때요? 목 어깨 자꾸 굳으시죠? 자주. 그래서 이 목 어깨를 먼저 풀어주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뒤통수 밑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가 있습니다. 그 뼈 아래를 쭉 내려가면은 오목하게 들어간 공간이 있어요. 자, 그 공간에 목 어깨 근육을 동시에 이완할 수 있는 근육이 존재해요. 후두하근입니다. 그 근육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꽉 누를 건데, 자, 그 상태에서 팔을 양쪽 뒤로 우리 나비다 생각하시고. 고혈압 운동은 심박수를 급하게 올리기보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이완 운동이 포인트랍니다. 11, 12, 13, 14, 15. 두 분 잘 따라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눈이 맑아지시나요? 네. 눈이 맑아지시고 어깨가 풀린 느낌이 나죠? 와. 이 무릎 위쪽에다가 종아리 근육을 꽉 눌러볼 겁니다. 다음은 종아리 근육을 마사지해주는 운동인데요. 집에서 의자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종아리 펌프 작용도 되고 이완도 되는 동작이랍니다. 그 상태에서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기를. 동욱님 많이 네, 시원하시게 봐요. 30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역시 아내 곁에는 태아님. 엉덩이만 밀어줍니다. 끝으로 저혈압, 고혈압 모두에게 좋은 하체 스트레칭도 배웠습니다. 돌아오고 다시 왼발. 처음이라 좀 서툴지만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요.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세요. 운동 다음 중요한 생활 습관, 바로 식단이죠. 먼저 평소 귀하신 몸, 여러분들이 뭘 먹는지 식단을 점검해봤는데요. 불규칙한 식사 시간에 대충 때우기가 일쑤였던 지혜님의 식단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침에는 채소 위주로만 드시다 보니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3대 영양소 중 하나가 부족하게 되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혼자 식사를 하실 때에도 간단한 단백질 반찬이어도 괜찮으니까 매 끼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혈압을 위한 특별한 식사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영양 섭취로 인해서 현기증이나 편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이 증상들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식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혈압의 경우 나트륨을 더 먹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저혈압이시라고 해서 짜게 드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짜게 드시라고 권장하지는 않고요. 규칙적인 식사로 적당한 간을 해서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섭취 그리고 물을 또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까지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식단과 운동으로 혈압 관리하기 2주간의 프로젝트 다들 잘하고 있을까요? 한 지붕 안에 또 다른 고혈압, 저혈압 부부 동욱님, 지혜님도 열심히 하고 있네요. 하나. 서로 건강에 대해 얘기할 일이 없었거든요. 셋.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2, 3주 동안 평소에 하지 않았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서로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돼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일...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이게 현실 부부죠. 뭐 투닥투닥. 그래도 다시 잘 하는 거죠. 왕복 한번 하면 하나.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느라 운동량이 부족했던 지혜님. 수시로 일어나기도 하고 앉아서도 틈틈이 운동. 오우,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대로 쭉 실천하세요. 2주간의 도전이 끝나고 네 분의 귀하신 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특정한 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압 기록도 잘하셨나 봐요. 식사랑 운동이랑을 어떻게 좀 변화를 줘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신 게 있는지.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았거든요. 최근 2, 3주간은 조금씩 좀 자주 먹는 걸 선택했어요. 오, 삼시세끼 꼬박 잘 챙겨 드셨네요, 지혜님. 최근엔 어지러움증은 네, 잘 못 느꼈었어요. 네. 120에 80처럼 정상이 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지러움증이 좋아졌다는 거는 그 혈압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걸로 인한 것보다는 네. 본인의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이 네.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좀 휘핑 돌고 하는 그런 네. 증상들에 네. 더 연관이 지혜님, 많았던 것 같아요. 지혜님, 어지러움증을 극복하려면 저혈압 걱정 말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걸 좀 새삼 느꼈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 운동과 식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고. 건강의 척도가 되는 혈압 관리. 그 어떤 것보다 운동과 식단이라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거 다들 아셨죠?